음악과 어디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현입니다. 2021년 샘튜브 어워드 드디어 네 번째 편, 올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편, 스피커 편입니다. 예고해드리는 대로 확실히 근데 보면 앰프하고 스피커를 제가 노른자위라고 표현을 해서 그랬었는지 뒤쪽이 더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고요. 뭐 저도 그렇고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한, 좀 더 많은 비중이 더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앰프하고 스피커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은 더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스피커. 스피커는 개인적으로 제 소견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스피커를 먼저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스피커의 전체 사운드, 전체 시스템에서의 비중, 이런 걸 굉장히 높게 두는 그런 사람이라서 스피커에 대한 비중은 항상 높습니다. 그래서 그해 어떤 스피커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느 제품을 높게 평가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 오디오 파일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1년에 스피커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앰프하고 좀 비슷하긴 해요. 앰프처럼 막 이렇게 새로운 신규 브랜드들이 막 쏟아져 나온 해는 아니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코로나가 한 2년째 지금 소위 말한 조업, 그 제작을 하는 그런 생산성이나 어떤 그 개발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많은 제약을 만들어놔서 뭐 여러 가지 사고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왕성하게 개발을 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고요. 기존 회사들도 그 큰 시스템을 오랫동안 수십 년 해온 회사들도 조업 단축을 하거나 제품이 적시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죠. 제품이 늦게 도착하거나 제품 단가가 오르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앰프처럼 전통의 강호들, 스피커를 오랫동안 제작해온 그런 회사들이 역시 제품이 많이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품의 수는 앰프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신제품들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브랜드, 오랫동안 스피커를 제조해온 그런 브랜드들에서 신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 등급의 가격으로 보면 한 100만 원 미만부터 해서 억대에 해당한 제품들, 이런 걸 저희가 올해 많이 봤습니다. 이런 트렌드 속에서 그래도 좀 돋보였다고 한다면 리메이크를 시도하는 그런 브랜드들과, 그 다음에 야 여기서 어떻게 그 다음 걸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이미 끝판왕을 만들었는데 하는 이런 제품에서 또 새 제품이 나왔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눈에 띄는 장면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제품 설명과 이제 시상을 할 때 지금 얘기는 좀 더 부연시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여러분의 올해 10개 스피커는 뭐였을까요? 항상 먼저 준비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보면 훨씬 재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올해 10개 제품이 뭐였는지 한번 쭉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샘튜브의 10개는 뭔지 한번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샘튜브가 선정한 2021년 올해 스피커 10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생각하시는 스피커들이 많이 나왔나요? 아마 제가 보기엔 스피커는 많은 부분이 겹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피커들은 앰프나 디지털 기기에 비해서 취향이 이렇게 막 누구한테는 좋은 스피커인데 누구한테는 나쁜 스피커 이렇게 엇갈리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조금 서로 이제 좀 방향이 서로 다르거나 해도 중요한 제품들은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스피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샘튜브가 선정한 세 개의 부문의 스피커를 발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가성비상부터. 가성비상은 뭘까요? 샘튜브 선정한 2021년 스피커 부문 가성비상은 바로 KF에 돌아갔습니다. LS50 메타. 이 스피커는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고 아마 가성비상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맞추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스피커죠. 그냥 흔하게 말했을 때. KF가 설립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LS50이 거기서부터 또 10년을 진화를 했어요. 그 MAT라는 동그란 물질을 집어넣어서 스피커 뒤에 나오는 소위 원래 음원에는 없는 소리? 공진? 이런 거를 제어해주는 그런 걸 좀 더 발전시킨. 그러니까 놀라운 게 고만한 걸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소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카메라 렌즈 구경 정도 되는데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다듬어냈을까? 제가 보기엔 발전이라기보다 다듬어냈다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신 그 결과는 엄청났어요. MAT의 원리는 뭐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퓨징과 디퓨징을 동시에 하는 그런 기능을 다 수행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KF 이 사운드 지금 KF 전 제품에 공유가 되기 시작한 KF가 거의 완성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그 유니큐 드라이버 앞쪽은 1인치짜리 트위터, 알루미늄으로 만든 트위터, 1인치짜리 트위터를 가운데 두고 바깥쪽에 6인치짜리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인 미드베이스를 두고 동축 구조로 만들었잖아요. 유니큐 드라이버. KF50년사에 거의 획을 근 그런 아주 뛰어난 메커니즘이었죠. 미드레인지하고 트위터 두 개 유닛이 뒤로 나오는데 그 서로 다르게 동작하는 두 개를 동시에 잡아놨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고음은 분산을 시키고 디퓨징을 하고 미드베이스 나오는 저음은 흡수를 하는 거죠. 분산과 흡수는 원래 음원에는 없는 왜곡을 시키는 나머지 에너지 부분들을 소멸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 붙여서 모든 게 끝나느냐? 그거 하나 붙여서 메타가 됐구나. 제품 이름은 LS50 메타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붙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를 붙이면 생기는 저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은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시는데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돼 있어요. 그거 하나를 붙이면서 변화가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뒤에서 흡수를 하고 분산을 시키는데 그거에 따른 새로운 그거에 추가되는 그걸 보완하는 그래서 그 스피커를 그 소리에 맞춰 최적화시키는 설계들이 또 들어갔어요. 그거 모르시죠? 그 LS50 메타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종합적으로 LS50 메타, LS50에서 메타로 10년간 진화한 그 사운드를 완성시킨 그런 종합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피커는 사실 대역, 이게 지금 대역을 놓고 보면 실제 그 플랫하게 조금 더 이 음압이 떨어지지 않는 플랫한 대역이 79Hz부터 28kHz까지 그래요. 그리고 전체 그 음원에 반응하는 대역은 음압이 떨어지면서부터 소리가 나는 대역은 47Hz부터 44kHz까지 이 정도 대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스피커는 대역이 좀 그 낮은 대역, 그 다이나믹하고 다릅니다. 낮은 대역이 안 나오는 거 외에는 탓할 게 별로 없어요. 사이즈가 작은 거 자체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스피커가 저음을 펑펑 쏟아낼 수 있으면 사이즈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거는 뭐 다른 시간에 한번 설명도 여러 번 드린 적도 있고 나중에 한번 또 부연시킬 일이 있겠습니다만 그걸 최적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어떤 소리가 됐냐. 굉장히 정확하고 이음새가 좋은. 이 두 개를 겹쳐놨으니까 이음새가 좋을 거 아니에요. 이 떨어져 있는 스피커들도 사실 그건 만들기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음새가 좋고 샤프한 이미징과 함께 지금부터는 메타가 되면서부터는 굉장히 유연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표정이 제가 이제 종종 표현하는 건데 표정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사실 오리지널은 아주 선명하고 정확하다 이런 소리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음악 장르가 넓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음악 장르가 여러 음악을 골고루 다 잘 내는 이런 스피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도 이제 스튜디오에서도 쓸 수 있고 여전히 원래 최초의 LS50의 목표였던 그 용도였던 그다음에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스피커 완전히 소위 흔히 말하는 전천후 컴팩트 모니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메타 외에 뭐 자잘하게 말씀드리자면 앞에 DMC는 뭐 알려드렸죠. 여기 앞에 이만큼 곡면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큰 힘을 받아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튼튼하게 이렇게 곡면으로 만든 그 DMC라는 구조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CLD. CLD는 이 인클로저 기술이에요. 이 앞에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측면이 MDF들을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소위 사이드바 같은 것도 안에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브레이싱. 그래서 그런 것들과 조화를 맞추려고 이 전체 인클로저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든 기술이 CLD고요. CFD가 또 있어요. CFD는 그 뒤로 리플렉싱 포트를 만들어서 그거 구조를 어디에 두고 어떤 유속으로 이게 공기를 뽑아내느냐. 그거 잘 만들지 않으면 터뷸런스가 생기거나 전체 스피커의 그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조차도 설계에 아주 세심한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설계들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역의 한계를 빼고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정확하고 이제 매끄러움까지 더해진 유연함을 발휘하는 그런 아주 작은 스피커가 탄생했습니다. LS50의 최고봉이죠. 뭐 중간에 뭐 작은 스피커 LSX도 있고 두 가지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그런 액티브 버전도 있는데 이제 앰플 연결해서 쓰는 이런 새로운 LS50의 완성본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음압이 되게 낮아요. 이 스피커가 85dB이니까 앰프 잘 쓰셔야 됩니다. 앰프에 따라서 한 가지 소리가 나니까 뭐 앰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이유로 저희가 불과 150만원짜리, 실제 가격은 150만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 엄청난 성능을 가진 이런 LS50 메타에 저희가 2021년 스피커 부문 가성비상을 시상했습니다. 두 번째, 올해 샘튜브가 선정한 2021년 스피커 부문 은메달, 올해 두 번째로 좋은 스피커. 뭘까요?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이 1위 아니면 2위로 주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올해 은메달은 바로 BMW에 돌아갔습니다. BMW 중에도 뭘까요? 801D4에 들어갔습니다. 자, 801D4는 출시 전부터 올 여름부터 소문이 무성했었죠. 언제 나온다, 모양이 어떻게 됐다, 굉장히 무성하다가 조금 지연이 됐다, 올해 안에 안 나올지도 모른다 했다가 그 일부러 만든 루머였는지 그 말이 사라질 때쯤 돼서 바로 그냥 툭 튀어나온 게 그게 8, 9월이었죠, 벌써 기억이. 자, 네 번째 버전이 된 노틸러스의 801인데 자, 이 스피커에 제가 상을 준 이유는 굉장히 다양해요. 첫 번째는 매트릭스 801이라는 포맷이 오리지널부터 따지면 그게 80년 스피커거든요, 원래 매트릭스 801. 40년째 진화한, 거기서 시작이 된 거에 그 정신이 계속 발전해온 40년 연속 진화한 버전이라는 거. 사실 그런 스피커는 몇 개 없죠. 저희 LS3 슬러시5 정도 이렇게 큰 스피커 중엔 드물어요. 이렇게 한 스피커가 계속 쭉 한 방향으로 진화한 거는. 그렇게 하고 또 노틸러 시리즈가 된부터, 노틸러 시리즈는 99년이니까 그렇게 따도 20년째 진화한 모양이 바뀐 새로운 버전의 BMW 플래그십에서도 또 20년을 진화한 이런 입체적인 시선이 왠지 꽂혀져 있는 종합이 되어 있는 한복판이고 801이 대가 끊겼었죠, 몇 년 동안. 그럼 800이 다 대신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다시 801이 부활을 한 첫 번째 스피커입니다. 오랜만에 801을 다시 살렸다는 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원래 800D3를 801D4로 이제 대신하게 된 거예요. 이 스피커의 뭐 성능 이런 거, 완벽한 3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스피커가 많지 않죠. 일단 1인치 트위터 뭐가 바뀌었는지랑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1인치 트위터가 좀 길어졌죠, 튜브가. 이렇게 좀 뒤로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테이퍼를 주면서 쭉 좁아지는 그 대롱에 또 거기에 많은 이 스피커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신형에.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소위 터빈 헤드, 이거 굉장히 강하게 만든, 아주 단단하게 베이스를 만든, 인클로저를 만든 터빈 헤드 미드레인지. 이건 이번에는 아예 코널 가죽이라고 로스로이스 들어가는 가죽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받쳐놨다 그랬죠. 저 인슐레이팅도 되면서 굉장히 멋도 낼 수 있게, 그 다음에 스피커 자체에서 나오는 음을 해절 같은 거를 많이 감소시키게 이런 효과를 주는 것도 굉장히 획기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제 스파이더를, 전에는 섬유 직물로 하다가 이제 거미줄 모양으로 된 거, 그 구조물로 받친 것도 음질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10인짜리 우퍼 두 개, 에어로포일 베이스 이런 것도 전통의 BMW가 자랑하는, 사실은 위쪽에 좀 더 많은 포인트가 들어가 있지만 다이아몬드 버전이 되면서 이렇게 에어로포일도 계속 재질이 바뀌어온 최종 버전입니다. 10인짜리 우퍼 두 개, 안쪽에 또 매트릭스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저 거기 뭐 알루미늄으로 하고 안에 구조가 최초로 매트릭스를 만든 이래 그 원리가 그대로 발전하면서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스피커 대역이 엄청나요. 일단 17Hz부터인가 시작을 하죠. 20Hz 미만까지 재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디오로 들을 수 있는 음악에서 재생 못할 장르가 거의 없어요.
재생 못할 장르, 재생 못할 소리가 거의 없는 그렇게 들으라고 만든 스피커입니다. 고역은 28kHz. 저희가 가성비 상을 준 KF가 바로 그렇게 따지면 위에 요 한 부분, 미드레인지와 트위터 딱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이만한 10인짜리 우퍼 두 개가 더 들어간 그런 거대한 그런 3웨이 구조로 된 게 바로 801 D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피커는 D3 버전들을 만들고 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한 벌써 6, 7년 됐나? 그 D3가 이제 컨티뉴엄 콘으로 노란색 케블라가 은색으로 바뀌면서 아 여기서 더 이상 뭐 나올 게 있을까? 이건 거의 끝으로 이제 끝판왕으로 만들었구나. 더 이상 뭐 더 손댈 것도 없겠구나 라고 했는데 D4가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여기서 뭘 더 바꿀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D3에서 사실은 약간 방향을 틀었어요. 이렇게 약간 리퀴드한 미드레인지를 만들어내고 유연한 미드레인지를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그 방향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트위터하고 미드레인지, 높은 미드레인지하고 트위터가 훨씬 선명해졌어요. 약간도 아니고 굉장히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굉장히 매끄럽고 BMW가 중고음에서 화사한 느낌을 줄 때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유연하면서도 약간 윤기가 도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800D3하고 달라진 부분들이에요. 베이스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됐지 뭐 조금 더 이건 베이스를 좀 축소해서 들려주자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베이스도 좀 더 다이나믹해지고 근데 하여튼 좀 더 많은 변화는 미드레인지 그 높은 미드레인지와 트위터 쪽에 굉장히 열려있고 매끄러운 느낌을 주는 역대 BMW 중에 가장 매끄러운 소리를 들려주고 가장 선명한 현재로서는 플래그십이죠. 앞으로 800D4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역대 BMW 중에 최고의 성능을 가진 최고의 플래그십이 바로 801D4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천이 넘는 이런 스피커들은 그런 것들이 없다면 굳이 뭐 3천만 원보다 나은 5천 그다음에 4천보다 나은 5천 갈 이유가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는데 BMW는 역시 그런 걸 해내는 그런 아주 정말 몇 안 되는 스피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감도 4가지나 돼서 굉장히 디자인도 이쁘고 소리와 디자인 얄미울 정도로 완벽한 스피커가 바로 BMW의 이 801D4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샘튜브가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올해 2021년 샘튜브가 스피커 부문의 은메달 두 번째 2등 스피커로 801D4를 선정했습니다. California. 드디어 저희들이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2021년 몇 시간만 지나면 저희 2021년도 마지막이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시점을 저희가 잡아서 이렇게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 샘튜브가 뽑은 스피커 부문 금메달이 남았죠. 샘튜브가 생각하는 올해 최고의 스피커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고 맞든 안 맞든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맞는지 한번 자 상상해 보십시오. 올해 샘튜브가 뽑은 2021년 최고의 스피커 금메달의 영예는 바로 마르텐에 돌아갔습니다. 마르텐 중에 어느 스피커인지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바로 마르텐의 파커의 트리오 다이아몬드 버전의 금메달을 시상했습니다. 왜 위에 콜트레인도 있고 저 위에 뭐 민거스도 있고 큰 거 많은데 왜 파커 트리오냐? 올해 이제 저희 들어본 마르텐 얘기부터 하나씩 해드릴게요. 마르텐은 사실은 원래 몇 년 전부터 이제 출시가 돼 있었고 이제 지금 헤리티지 시리즈로 이제 다 들어간 이런 장고나 뭐 여러 버전들이 돌아다니다가 중간에 좀 사라졌었어요. 국내 수입원이 좀 불투명했다는 얘기죠. 그러고 새로 론칭을 한 게 올해였어요. 저희가 마르텐 참 거의 전기종 국내 들어온 전기종을 다 들어보고 라이브도 하고 마르텐 론칭이라고 할 만한 그런 굉장히 대대적으로 마르텐을 다뤘던 이유도 이 스피커가 굉장히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피커 자체가 납득이 갈 만한 호불호를 많이 가리는 스피커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좋아하는 분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분이 분명히 다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커버리지가 다양하면서도 우리가 하는 하이엔드 스피커의 모든 걸 거의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그런 스피커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민거스도 있고 콜트레인도 있는데 왜 하필 트리오냐? 사실은 제가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샘튜브가 이 선정 기준 중에 저희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있죠. 기억나세요? 한국형 가정에 적합해야 된다. 나머지가 비슷할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마치 캐스팅 보트처럼 역할을 합니다. 샘튜브가 올해 뽑은 스피커는 제가 아무리 줄이고 줄여도 13개까지 압축이 되고 그 이상은 줄질 않더라고요. 샘튜브가 이제 제 방식대로 집계하는 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점수 차이가 진짜 1점, 2점 차이 나는 제품들이 촘촘하게 모였어요. 특히 1, 2위를 놓고 이제 각축을 벌이는 게 그만큼 치열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 말한 우리나라 가정, 보편적인 오디오 파일 듣는 그런 공간에 적합하냐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했습니다. 물론 트리오보다 더 좋은 콜트레인, 그 다음에 민거스 오케스트라 훨씬 좋죠. 비싸고. 하지만 가격, 그 다음에 한국형 가정, 이 구조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가장 최적화된 스피커로 바로 파커 트리오, 그 중에서 다이아몬드를 저희가 시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 스피커는 아시겠지만 스웨덴 스피커고 98년에 설립됐죠. 레이프 마르텐 올룹슨, 그 형제들이 운영한 회사죠. 설립하고 실용주의보다는, 그 동네는 원래 좀 실용주의가 많잖아요. 반듯반듯하고 뭐 이렇게 군더더기 붙이는 그런 디자인을 원래 일상에 그런 게 없죠. 그냥 반듯반듯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하는데 그 구조물을 가지고 끝까지 간 이 스피커 디자인 보면 최상위 콜트레인이나 이런 거 몇 개 빼고는 스피커가 각지고 반듯반듯하게 만들었잖아요. 파커도 그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클래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부분들, 그거를 음질을 최적화시키고 최고의 음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부분, 안팎으로는 엄청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 스피커는 유닛이 일단 1인치짜리 트위터가 있죠. 그 다이아몬드 버전하고 일반 버전이 있고, 그리고 7.5인치짜리 미드 베이스가 두 개 있습니다. 이게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보이지 않는 뒤쪽에 9인치짜리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두 개가 또 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디자인이 좀 특이해요. 뒤로 가면서 살짝 넓어지는 구조. 보통 뒤로 가면서 좁아지는 구조로 만들죠. 여러 가지 그 어쿠스틱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 회사는 전형적인 음장형 스피커의 포맷을 따라가면서 스피커가 잘 사라집니다. 그러면서도 구조는 뒤로 가면서 넓어지게 만들었다는 게 좀 특이하죠. 35mm죠. 3.5cm 두께의 엠보드라는 나무를 써서, 나무 많은 나라니까, 좋은 나무 많이 쓰는 나라니까 굉장히 견고한 바디, 인클로저를 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그 소위 아이소 어쿠스틱에서 납품하는 그 유명한 아이솔레이터 있죠. 우리가 하는 인슐레이터. 바닥에 이렇게 고무로 딱딱 붙게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카펫 위에도 그 다음에 맨바닥에도 둘 다 쓸 수 있게 만든, 그 아이솔레이터만 따로 독립해서 여러 스피커들에 납품을 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 굉장히 유명한 아이솔레이터를 쓰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안쪽을 보면 이 스피커의 특징이 소위 멀티 다이버스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이 말하면 다차 필터, 순도가 높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술을 써요. 이 회사가 그런 걸 쓰는 이유는 여러 유닛에서 도달하는, 똑같은 시점에 도달한 음원이 도달할 수 있게 이 제품도 살짝 뒤로 누웠죠. 그런 면에서 그런 음장형 스피커의 포맷을 따르고 있다는 게 그냥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똑같은 시점에 높은 대역, 전 대역이 시청자의 귀에 도달할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안에 필터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사실 그 안에 크로스오버 구조가, 뭐 그런 걸 자세히 설명할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순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그래서 안쪽에 뭐 굉장히 많은 물량, 좋다는 건 다 쓰고 있습니다. 그 요르마 케이블을 여기 쓰고 있고, 뭐 버즈 것도 이제 뭐 요르마 스테이트먼트 버전이 있고 버전들이 많은데, 다이아몬드 버전은 대부분 스테이트먼트 케이블, 요르마의 스테이트먼트 제일 좋은 케이블을 안쪽에 와이어링을 해서 제작했다는 거. 그다음에 문도르프의 여러 커패시터나 이런 저항 같은 거죠, 레지스터 이런 것들 써서 제작을 해서 필터가 다차 필터지만 순도가 절대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도 우리가 하는 WBT 넥스트젠 단자 쓰고 있고요. 되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편리하게 돼 있고, 여러 케이블, 뭐 저희가 아는 하이엔드 케이블도 쓰는데 굉장히 편하게 돼 있고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전체 대역이 25Hz? 하여튼 20Hz 대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뭐 BMW가 10Hz 대로 내려가지만 그건 이제 가공할 저 낮은 대역이고, 보통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20Hz 대 정도에서 사실 못 들을 음악들이 별로 없죠. 20Hz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고역은 40kHz까지 올라갑니다. 역시 트위터, 다이아몬드 트위터의 영향도 좀 있고요. 물론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대역을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진 않아요. 제가 왜 다이아몬드 버전을 선정을 했냐면 가격이 거의 1.5배? 2배? 뭐 이렇게 그 트위터 하나가 다이아몬드 버전을 쓰는데 그렇게 가격이 바뀝니다. 그만큼 소리가 거의 다른 스피커를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요.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쓴 버전은 대역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주로 윗대역이 영향을 주어서 스피커를 사라지게 하는 그 놀라운 그 소위 회절 방지, 왜곡 방지를 하는 그런 뛰어난 재질이 다이아몬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버전하고 일반 버전의 차이는 뭐냐면 스피커가 사실 좀 더 많이 사라져요. 잘 안 보여. 이 스피커는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면 제대로 배치를 하고 특이한 앰프를 쓰지 않으면 웬만하면 사라집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이아몬드 버전이 굉장히 이 스피커의 정수를 어떤 잘 표현하는 부분들이라고. 그래서 이보다 상위 제품들 있죠. 콜트니나 민거스는 전부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쓰고 있습니다. 파커 트리오에도 다이아몬드 버전. 이 제품은 아, 이 정도 등급이면 여기도 다이아몬드 하나 씌웠으면 좋겠다 해서 스페셜 에디션을 그렇게 두 개 만든 거죠.
정확히 말하면 듀오, 트리오, 그 다음에 퀸텟까지 세 개를 다 다이아몬드 옵션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굳이 파커가 아닐 거면 오스카를 사시고 파커를 사야 된다면 다이아몬드를 사시라고 처음부터 아예 돈을 더 마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특성을 가진 제품이고 이 제품이 왜 이렇게 좋으냐. 아까 말한 대로 한국형 가정에 가장 잘 맞는 톨보이, 완벽에 가까운 톨보이, 이런 말을 이제 뭐가 완벽이냐라고 했을 때 스피커에서 이 정도 소리가 나면 뭐 뭘 더 바랄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스피커예요. 장르의 구분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음악이 세세하게 나오고 굉장히 달콤한 소리도 이 표정이 아주 진해졌다, 순간 이게 연해졌다 하는 이런 소위 농담의 표현, 그 다음에 섬세한 표현들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현악, 독주, 사람 보컬, 락음악, 재즈, 힙합 이런 거 뭐 못하는 장르가 없어요. 그리고 이 스피커는 뒤에 패시브 라이더 두 개가 달려 있어서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엄청난 저음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고 실제 소리에 가깝다. 그게 없으면 사실 스피커가 사라지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뒷벽에서의 공간을 좀 더 잘 둘수록 이 스피커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이 스피커는 능률이 91dB이나 돼서 제가 아까 말했죠. 정말 이상한 앰프를 붙이지 않으면 소리는 다 나요. 왜냐하면 스피커가 웬만한 소리를 다 내줍니다. 근데 이 스피커의 어떤 정수, 그 다음에 좀 더 이런 소리까지 내주는구나라까지를 좀 들어보시고 싶다면 앰프를 좋은 거 쓸수록 당연히 좋죠. 능률이 높고 낮은 거하고 그 스피커의 품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것도 신경 써줄수록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놓는 순간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음악만 남고 스피커가 사라지는, 사실 그게 사라지면 스피커가 어디서부터 좌우 폭이 어딘지가 순간 없어집니다. 그런 얘기 나중에 또 해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스피커가 약하냐? 다이나믹이 정말 정확하면서 단정하고 나오면서 힘차게 나온다는 거. 스테레오파이 편집장 존 애킨슨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스피커를 두고 이미징이 swappably accurate이다. 그러니까 그냥 accurate이 아니고 이미징 자체가 놀라울 정도 정확하다. 공감해요. 아주 공감해요. 그런 스피커입니다. 모든 걸 사실 다 갖춘 스피커, 그리고 사이즈가 어느 공간, 대한민국의 오디오 파일이 쓰는 대부분의 공간에서 그냥 그대로 잘 녹아들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종합해서 제가 집계한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2021년 샘튜브가 선정한 스피커 부문의 최고 스피커인 금메달의 영예를 마르텐 파커 트리오 다이아몬드 버전에 시상을 했습니다. 네 편에 걸쳐서 저희가 두 번째로 시행을 한 샘튜브의 어워드, 연말 어워드, 올해 제품을 총괄해서 굉장히 저희 나름의 그 여러 가지 분석적인 데이터, 그 다음에 하여튼 굉장히 과학적으로 저희 나름의 과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집계를 해서 이렇게 선정한 스피커까지 네 개 부문을 다 살펴봤습니다. 선정이 이게 굉장히 저희는 주관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이건 다른 사람이 하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저희 나름의 객관성을 갖추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가만히 내일 시상식해야 되는데 천장 보다가 뭐를 뽑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나 친한 집은 좀 더 좋은 상을 주고, 아 저 집은 덥대 나한테 밥 안 사줬어 그래서 빼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스피커 자체, 그 제품 자체를 놓고 전 스피커는 자그마치 12개 항목, 앰프는 항목이 좀 다르고 한 편마다 디지털하고 또 이쪽 라이프스타일 쪽은 조금씩 다르고 항목이, 평가 항목이 달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스피커는 자그마치 12개 부문을 놓고 저희가 점수를 쭉 10점 만점에 집계를 해서 그렇게 합산을 한 결과로 저희가 이렇게 내서 나름의 그런 어떤 객관성과 보편성, 그 다음에 이런 설득력, 이런 것들을 좀 갖춰서 그렇게 저희가 선정을 했다는 것도 좀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샘튜브도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좀 더 이제 하나씩 보태가면서 내년에는 좀 더 재밌게, 저희가 막 화려하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또 뭐 권위적인 뭐 그런 걸 취향하지도 않고, 저희는. 이거 믿고 샘튜브에서 선정을 했어. 10개 제품이야. 그 다음에 샘튜브에서 금메달 줬어. 은메달 줬어.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나름의 굉장히, 그건 믿을만 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저희가 나름의 그 충분한 배경 정보, 그 다음에 배경이 되는 어떤 것들을 갖추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이런 시상식에 관한 한 좀 더 발전을 하겠습니다. 내년엔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좀 더 재밌고 좀 더 완벽한, 그건 좀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는 그런 어워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몇 시간 후에 이제 올해를 이제 다 잊어버리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내년에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내년에 또 코로나가 또 올지언정 코로나보다 더한 일이 와도 즐겁게 음악 들으시면서 샘튜브 즐기시면서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시고 항상 즐겁게 지내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샘튜브는 여러분들의 음악 친구가 되도록 항상 애를 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또 즐거운 모습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